거짓말 하지 마, 와, 개새끼야. 진짜 그래서 이제 뭐 함? 섭섭하다. 이게 진짜 일이 없잖아. 1번 스타 2, 2번 오버워치. 만원오일구에서 다시 타투가 득에제 뭔데? 물결표 타투 키키키키키큐. 메렌디지 뭐야? 메문디가 또 있어? 아 맞아, 메문디 스타트 메문디가 메문디 스타트 있어. 나왔어? 거기는 확률 조작 안 했어? 안 하니까 하고 있지 않을까? 야, 이 개새끼야, 세이브 돌려내. 자꾸 씨발 새끼 이렇게 우리 이게 자꾸 씨발 새끼. 워크 아, 더 재밌는 거 씨발 없나? 개새끼야. 아, 워록 마렵다. 워크야. 님들 워크 워록암? 워크워룩은 또 뭐야? 김진 알것 같은데? 수건 돌리기 말하는 거 아니야? 그 느낌. 씨발 충격에서 헤어나올 4시에서 수 없다 2시간 더 하면 진짜로. 4시간 2년 티라노 두 마리가 뚝딱. 트위치 메인하면 김뿡은 아직 중딩들 메이플 밤에 중이네. 우려했던 옛날 메이플 감성 조합인데 까비. 썸네일 메이플 열심히 하고 있네, 헤네시스에서. 와, 이거 어떡하냐. 난 다시 할 자신이 없긴 해, 근데. 나도 나 한다면 직업 바꿔서 하고 싶어. 씨발놈들아. 어, 60 우리 장사 찍어갔는데. 아니야. 작품이야. 작품 개 씨발 새끼야. 내 2시간 돌려내. 아, 근데 간블러 세이브 마지막에 할때 아, 뭐 저렇게까지 자주 세이브 하냐? 그냥 나갈 때한번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, 씨발. 나도 근데 언제 한지 모르겠어. 너 5분 전에 재밌어. 했잖아. 나 5분 전에 했어? 내 무의식이 했나 보네. 지서 찐 메이플 카콘 잡자고? 씨발 그거는 진해 혼자서 30초 커낼 수 있어요. 30초가 뭐야? 그냥 때리면 죽어. 셋이서 우리 아 블러가 못 가는구나. 나 배틀메이지 있음. 너 레벨 몇인데 배틀메이지? 몰라 기억 안 나. 200 넘지 않아? 200은 넘지. 그럼 되지. 셋이서 우리 같이 검은 마법사나 갈까? 건반은 좀. 건반은 좀 까비. 명훈이 오면 인정. 훈아 돌아와라 훈아. 아, 세상에 그냥 하늘이 말을 왜 무너진다. 아 이제 뭐 하냐? 헤어져야 되나? 밥이나 먹을까? 아, PC방 천원 어떤 새끼가 내렸냐, 씨발. 뭔밥 먹으면서 원랜디오. 아, 오버워치 나갈까? 오버워치 오늘 새로운 모드 나왔다던데. 어제일걸? 그래? 정캔슈타인 말하는 거 아니야? 맞아. 부어는 그거 안 한대. 왜? 아니야, 하면 하지. 별로 왜안 해? 나 블로거 박제해 랭커임? 놨어. 랭커 박제해 놨어. 근데 하면 하지. 나 오버워치 켰어. 뭔 랭커? 근데 그 랭킹이 있어 그게? 옛날부터 있었지 순위표. 옛날부터 근데 그 있긴 했어. 정켄슈타인 맵이 아예 새롭게 나온 것 같던데. 좀 바뀌긴 어, 했더라. 아예. 그러면 딴거 하자. 기다려봐. 생각나는 거 있어? 나나양님 방송 켰는데 나나양님 오늘 뭐딴거 할라나? 나왔어. 이 준영이다. 할 거는 있는데, 할 거는 꽤 있는데. 트러스트 노 버니도 하고 싶네. 너희 응? 트러스트 노 버니 뭔지 아니? 그게 뭐야? 토끼 게임이야. 이춘향 게임? 토끼.
토끼를 믿지 마. 이터널 리턴 별로인. 배틀그라운드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는 어때? 나는 좋아. 근데 나 이미 그거 확인했어. 그럼 안 돼. 배틀그라운드랑 데바데랑 콜라보한 거 봤니 너희? 나 클립으로 봤어. 지려. 퀄리티 은근 잘 뽑았던데. 대바대보다 나은 것 같아, 그래픽은. 은혜야 휘 바람을 그게 어이가 불어라. 없어. 근데 조작감은 데바데가 씹 압살했던데. 대바대 좋긴 해. 배틀그라운드 데바데 살인마케 억가요. 불쌍해 보이긴 하더라. 에이펙스? 어디 오케이. 보자. 내가 지금 내 멀티플레이 카테고리를 보고 있거든. 어떤 게임이 있는지. 오버워치 한 명도 안 들어와 있는데? 실화냐? 지금 잘 시간일걸 다들? 아하. 우리 러스트 하러 갈래? 까비. 다행이다, 형. 너 참을 뻔했지, 뭐야. 주사위에 굴려서 게임 정하든가. 자신 있음. 내가 나나영님한테 은혜야 휘 바람을 불어라라고 내가 지금 디스코드 메시지 보내왔어. 답장 오면은 휘 난 바람 바로 불었다고 했지. 무시할걸? 그래? 도도한 캐나다인 같으니. 도도한 캐나다인 녀석. 진영은 후주 후안 해봤지? 사람 많으면 에빌도 재밌는데. 에벨 에빌도 재밌어 사람 많으면. 에벨 은혜야 휘 바람을 불어라.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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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근데 진짜 아찔해, 아찔하네. 난 나만 튕긴 줄 알았어. 나도 나만 튕긴 줄 알고. 와 진짜 개 억울하다. 진짜 좆됐다 했는데. 근데 비명 소리가 다 같이 들리더라고. 그래서 안심이 좀 됐달까? 난 나만 튕긴 줄 알고 씨발 좆됐다 이러고 있었는데. 함께라 다행이야. 너 리스크 오브 레인 2 해봤니? 리오레 해봤지. 동거랑 나랑 청하지 않았나? 그럴 거야? 나왔을 옛날에? 때. 어. 저 엔딩 봤어? 리스크 오브 레인에 엔딩이 있어? 봤어. 어. 없어요. 본 적. 그거 DLC 나왔던데? 어떤 거? 그 유적 같은데 FPS 막 돌아다니면서 로그라이크 그 뭐지? 아. 그 컴파이어 리본. 동물. 아 맞아. 컴파이어 리본. 동물 총소기. 컴파이어 리본 DLC가 있어. 근데 컴파이어 리본은 존나 어렵던데 그냥 게임이. 맞아. 후반 가면 맞아. 후반 갈수록 내가 침팬지라는 걸 느껴. 나 사람 아니야 그 게임 할 때. 어디 보자. 세 명 정도 하기 좋은 게임이라. 내가 나나형님한테 휘 파름을 불어라 하니까 휠릴리 해주네. 지금 사람 구하고 있는 거죠. 딱 4명 정도가 게임하기 편하지 않나 짝수로다가. 애초에 그냥 차라리 아싸리 많아지면 할 거 많은데 가볍게 할 거면은 로그라이크 게임들밖에 생각 안 나긴 하는데 난. 난 사람들 많아도 좋아. 둘러야 휘 파름을 불어라. 리스크 오브 레인 아니면은 에빌도 재밌고 트러스트 노버니도 재밌고 아니면은 성윤이와 함께하는 테라리아도 재밌고. 나 테라리아를 다른 파티를 하기로 했음. 그거 코레스 있는 파티 아님? 맞음. 그 1년 전인가 약속 잡고 아직까지 안 한 거 아니냐 근데? 아니야 아니야 진짜 정하는 중. 정하는 중? 진짜 정하는 중. 그거 나도 예전에 진짜 정한다고 해놓고도 안 정한 거고 파트 났을걸? 또 속냐 병신아. 넥슨에서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 출시했는데 찍먹하자고요? 어?
아유,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 이걸. 그 채는 스팀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? 바람의 나라 클래식이나 만들어줘. 바람의 나라 나가게. 저기 10만 전 퀘스트 하러 가게. 아, 총 리스크 오브 레인투나 뭐 오버워치나 그런 건 할까 그러면? 근데 오버워치 하면은 우리 매칭 돌려도 되나? 나 골드야. 너왜 골드냐? 그러게. 너씨 양악 논란 이런 게 싫다고 해가지고 현지인이 된 거야 지금? 보면 알아. 지금 왜 내려왔냐 너? 나도 그게 참 궁금하다. 너 셰이프랑 같이 내려왔구나. 어떻게 알았어? 셰이프가 그때 플레이해서 골드 5단 강등인가 당했다고 나한테 메시지 왔거든. 안 좋은 경험을 했다고. 20회 한 거야? 아니 어떻게 20회 했어 근데? 몰라. 20번 돌리는 게더 신기한데, 난 게임을. 그니까. 아니 20회를 어떻게 했어? 진짜 모르겠는데.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? 근데 사실상 7승하는 게더 쉬울 것 같은데. 나도 기억 안 나. 씨발 어떻게 한 거야? 개고수인데? 기다려봐. 네, 57레벨 클레릭. 이게 어떻게 된 걸까? 옛날 게임들하고 싶네. 근데 저거 하니까 바람의 나라나 스톤에이지나 그런 것들. 너 옛날에 재밌게 했던 RPG 게임 있니? 거상? 마스터 오브 바우트. 판타지. 바우트 인정. 마오판. 바우트는 인정이지. 난 바우트 잠깐 했었는데 친구가 해보라 해서. 마판 부금 들어야겠다. 무지개 너머 어느 곳에 우리 꿈이 있는 곳. 진우 형이 참 노래 맞추기 잘해갖고 노래 맞추기 재밌는 맵 많아졌는데. 그러게, 노맛도 재밌는 거 많아졌는데. 난 노래 맞추기는 잘 모르지 근데. 하다 보면 알걸? 하지만 진우 형 유튜브 귀신이라서 그거 유튜브 유튜브에 지금 놀리는 거못 하지 올릴걸? 않는다고. 그치, 못 올리지. 세이브 부분이 안 될걸 그거? 나 요즘에 공룡 잡아가지고 세이브 부분 뽑을 수 있을 때 뽑아내면은 좋긴 해. 근데 뭐 노래 맞추기 같은 것도 상관없어 나. 나 근데 오른쪽 눈에 충혈 생겼나? 아왜 이렇게 눈이 가렵냐 요즘. 그러면 노만 맵을 한번 찾아볼게. 지금 전 굽는 동안. 테이블탑 시뮬레이터.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할 거면은 사람 모아서 트러스트 노번이 해도 됨? 트러스 노번이 대체 무슨 게임일래? 그거 아발론 같은 거. 검색해야겠다. 아, 5330원 게임. 아니 그투 게임에서 트러스트 인큐버스라는 약게임이 내 눈길을 끄는데 어떻게 알아? 그 뭐야 씨발. 트러스트를 치니까 투 트러스트 언 인큐버스. 눌러버렸어 난왜 그런 버튼을. 거안 나오냐? 트러스 아 치면은. 씨발 게이 게임이야. 그럼 해봐. 하다가 새롭게 눈뜰 수도 있지. 동아야. 요즘은 세상에 열려 있어. 아, 인큐버스는 원래 남자구나. 서큐버스가 저거고. 아, 그래? 저 게임 딱 알았다. 진우 형이 저번에 했던 게임 토끼를 믿지 기억했어. 마. 아니, 레트님은 뭔씨 붕괴 사랑해요 태그 걸고 하고 있냐? 사랑해요 붕괴?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찾아보자. 그러면은 이 시간 남는 타이밍에 어디 보자. 아니 슬라임 랜처는 왜 멀티 태그 달고 멀티 안 달고 나왔냐고. 의지 같은 게. 리얼? 레전드네. 모든 사람들이 멀티 좀 해달라고 했는데.
준대 멀티 태그 달아놓고 멀티 안 달고 나왔음. 싸가지 없는 게임. 요즘 멀티가 안 되는 게임이 어딨냐? 발로란트 아시아서 만하냐고요? 발로란트를 잘 안 하죠 저는. 근데 웬 발로란트 아시아 서버? 아시아 서버가 수준이 좀 높아. 그치? 아시아가 사람도 많고 자격 같은 것도 잘 없고. 귀찮아서 안 만들거든. 다들 물소대했다는데? JK 찾으려고? 사실 그 목적이 좀 크긴 해. JK가 뭐임? 타이거? 일본 여고생. 왜 JK야? 그렇게 부르더라고. 조식 고생. 여고생이 발로란트를 해? 요즘 인기 게임이잖아 일본에서. 인기 되게 많대. 아 그래? 그래? 에픽 넘었다던데? 아 진짜로? 아니 근데 인기 많아도 애초에 FPS 게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던 것 같은데. 약간 서든 느낌으로 터지는 거 아닐까? 오버워치 느낌이지. 그러면은 조식 오케어생인가 뭔가 그분들 무서운 거 아니냐? PC방에서 서든하는 요고생 누나들 존나 무서웠는데. 맞아.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나쁘지 않을지도. 한 번쯤 상상해봤거든. 그런 누나들이랑 친해지는. 근데 누나일 수가 없잖아. 고교생인데. 아. 근데 내가 막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 랭크 게임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아시아 서버 가서는 안 할 듯. 친구들이랑 하면은 뭐 갈 수 있겠는데 아시아 서버까지 가서 막 게임하거나 그러진 않을 듯 자의적으로. 그러면 아니 주차가 아니라 그냥 게임을 안 하는 거임. 그런 사람 있어. 나도 안 해. 괜히 감정 소비라 해야 되나? 뭐 내전도 그냥 친구들이 하자고 할 때 그냥 가끔 하는 거고 그냥 안 하는 거지 뭐 게임을. 점수에 욕심 생기면은 머리 아파져. 넌 너무 욕심 버린 거 아니야 근데? 너 골드에 있으면 안 되지 미친놈 아무리 그래도. 야, 욕심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버린 거잖아 그냥 갔다가. 아니 내가 게임 실력에 미련이 안 생기는 이유를 좀 생각해봤는데 유지를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놔버렸어. 사실 근데 게임 실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진짜 문제가 있던 거 아니야 그날? 아니 문제가 있긴 했을 거야.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도대체? 아니 그 정도면 트럭에 치인 거 아니냐? 실프라는 트럭에 치워버렸어. 아니 실프 뭐 했길래? 개웃기네.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샀을 건 나랑 실프랑 X자로 쏴버렸어. 크로스? 지리네. 병 느끼겠는데 이거 다른 의미로? 어? 우리 다 같이 포고스톡이나 할래? 포고스톡 좋지. 너의 첫 고가 넘어갈 수 있냐? 포고스톡 좋지. 나 한 번도 안 해봤음. 갑자기 하고 싶네. 나 첫 구간 한 번도 못 넘어가 봤는데. 2020년 7월 8일이 마지막 플레이인데? 난 2020년 7월 5일. 이 게임 출시 언제였냐? 2019년 1월 5월 1일 했네. 아마 내가 10시간이나 저때 포고스톡 맵 두 번째 맵인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잠깐 또 켜봤던 것 같은데. 다운로드 좀. 얘 진짜 하자고? 해야 되는데? 진짜? 저건 아닌 것 같아. 나 잠깐 생각해봤는데 30분 하다 소리 지르고 끌 것만 같아. 내가 맛 좀 보고 있을게. 아 할만한 노마치 여기 약간 취향이 달라가지고.
진짜 그냥 리스크 오브 레인 2나 그냥 저기 동물총 게임? 뭐야 저거? 건파이어 리본? 어 그런 거나 해야 되나? 건파이어 리본 DLC 나오면 스토리가 추가된 거야? 캐릭터 추가된 거 아닌가? 어? 지금 보니까 건파이어 리본 3인 게임이 아니라 4인 게임이구나. 뭔가 간단한 거 하고 싶다. 복잡하지 않은. 다시 워크 메이플 하러 가자고요? 원랜드 할래? 원피스는 원랜드는. 검은 정의를 쫓는 하얀새. 쫓는. 맞아 쫓는. 원랜디 매운디 둘 중 하나 고르라는데? 뭐야 씨. 누가? 대노님께서 원랜디 매운디 고르셈 이러시는데? 개웃기네. 아 개단어해. 씨발 포커스 존나 어렵네 이거. 남이 그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거든. 둘 다 일본 노래 잘 모르지. 난 아예 모르지. 나는 왜 나와 형? 나는 알 걸 생각하는 거야 형? 넌 J-POP 그래도 좀 듣지 않아? 아까 방송 켜기 전에 너 저기 J-POP 신곡인가 그거 듣고 있는 거 봤는데 잠깐. 아 유네즈 켄시. 어 잠깐. 맞아 그분 노래. 카페에 누가 올려주니까 듣는 거지. 제이팝이 맞네. 지상파 120 맞추기. 모고노시 간다. 무슨 맵이지 이거? 처음 보는데. 일본 노래 빼면은 책이네. 발헤임은 어떤 게임이었지? 이것도 그냥 저기 파밍 게임인가? 아 이거 발헤임은 근데 저기 게임 내놓고 6위 됐다는데. 호캉스 가서 안 돌아온다고. 휴. 성은이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. 갑자기 목이 메네. 우리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 할래? 재밌을 듯. 그게 뭐야? 어? 핸드 시뮬레이터인데 생존하는 게임이. 서로가 존나 답답하고. 이거 존나 바꿔. 아 포스터 족같네. 게임 누가 하자고 했냐? 너냐 김진우? 아니 근데 나 하지 말자 했잖아 다시. 우리에게 너무 이른 게임이야 그거. 이거 그냥 러스트 아니야? 저거 근데 그걸걸? 근데 핸드 시뮬레이터는 해봤니? 해봤나? 안 한 듯? 뭔지 알아? 어떤 게임인지? 걔 답답한 게임 아닌가? 맞아. 저감도 못하는 게임? 그걸로 생존 게임 하는 게임이야. 깐다? 아니야 지금 깔지 마 성윤아. 나는 이미 사져 있어갖고. 저것도 똥 냄새 나긴 해. 아, 난 그냥 핸드 시뮬레이터도 안 해보긴 했어. 핸드 시뮬레이터 하던가 그냥.
그냥 핸드 시뮬레이터면 우리 그냥 서로 뻐큐만 날리고 있을걸? 그거 국룰인데. 아니 난 수류탄 날리려고. 손가락 쏘아가지고 뻐큐만 날리는 거. 나도 총 쏴보고 싶어. 그 드릴 쏴보려고 하는 거 있던데. 핸드 시뮬레이터 저거? 어떤데? 방 팔 수 있어? 방은 어차피 저기 서버 하면 파죠. 와 나 이거 마지막 플레이 2018년인데 지린다. 나 산다? 그래? 산다. 설치해야겠네. 2200원? 뭐야 어떻게 안될까? 미안 나 이거 오늘 하루 굶고 하는거라. 어쩔 수 없지. 와 게임이 무슨 4기가 나왔냐? 그니까 다 깔렸다. 어 형 왜 이렇게 빨라? 난 기가 인터넷이기 때문이지. 나 다래끼 생겼나 눈에? 장실 점. 오케이. 포더킹이 뭐야? 포더킹? 그거 턴제 게임인가? 포더킹. 아, 세 명이서 주사위 굴리면서 전투하는 게임이래. 어? 어? 살짝 두근두근 하는데요? 어, 그렇긴 하네. 세 명이라고 하니까. 어. 종합 평가. 김지찬, 박영진 같이 하자며 씨발년들아. 세 명이서 플레이하면 킬링 타임으로 괜찮은 게임. 네 명이서 하면 한 명 소외된다. 미친 놈들과 하면 재밌는 미친 게임. 하자. 이거 하자고? 이거 할까? 어. 차라리 그럼 핸드 시뮬레이터보다? 그래 난 뭔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하자고 하면 할게. 핸드 시뮬레이터 바로 6위 수고. 다음이에요. 오케이 고마워요. 땡큐. 재밌겠다. 주사위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딱 걸리지 뭐야. 주사위가 또 한 건 했구만. 저 새끼 병신이잖아요. 그치. 아 농담입니다. 하이. 야 너 포더킹 깔아. 지금? 어 게임 넘겼어.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.